아, 장관님. 예.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? 말하세요. 오늘 뉴스에서 하신 말씀 중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. 장관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요. 저하고 하신 약속은 기억하시죠? 그건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 맞죠? 난 당신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. 장관님. 뉴스에서 말한 대로 당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당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든 그 죄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나한테 자꾸 매달릴수록 당신이 받는 형량만 더 늘어날 거예요. 장관님, 그건 동생분께 큰 해가 될 텐데요. 괜찮으시겠습니까? 끊겠습니다.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예요. 난 안 죽어. 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?